아이고 우리 학생들. 학생들 좀. 어, 왜 학교 안 갔어요? 학교. 안녕하세요. 네. 어디 수학여행? 안녕하세요. 아 수학여행. 아 수학여행 왔어요. 어디서 왔어요? 어디서 왔다고요? 어디? 장흥에서. 장흥에서 왔어? 몇 명이? 그래 잠깐만 어디 계세요? 일로 와. 잠깐 일로 와요. 우리 저 학생들이 네, 너무 지금, 반가워요. 지금 저희가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할까 하다가 네, 네. 지금 그 전남 장흥에서 수학 여행을 지금 아니 그죠? 우리 일곱 명이 이렇게 한 반 학생들이에요? 네, 네. 그럼요. 다른 한 반이요. 다들이랑 나누어져. 나누어져. 아, 그러면 아, 제가... 다른 친구들은 또 다른 곳으로 갔어요? 네. 아. 몇 학년 몇 반이에요? 6학년 1반. 아, 6학년 1반. 아,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의 마지막 네. 그죠? 네. 어때요, 좀 기분이? 좋아요. 아, 좋아요? 네. 빨리 중학생 되고 싶어요? 네. 우리 친구는요? 저도요. 아, 그래요? 친구는요? 전 좀 아쉬워요. 아, 뭐가 좀 아쉬워요? 6학년이 최고로 선배였는데 네. 중학교 가면 다시 아래로 가니까요. 6학년이 최고 선배였는데 아, 그렇죠. 중학교 가면 다시 자기가 아래로 내려가요. 좀 섭섭하대요, 그게. 아... 그러면 며칠 일정으로 온 거예요? 3일. 2박 3일? 오늘 네. 며칠째인데요? 오늘 3일째예요. 아유, 아쉬워라. 아... 근데 또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? 안 가고 싶어요. 안 가고 싶어요? 네. 며칠 더 있고 싶어요, 서울에? 5일. 아, 계속? 계속. 일주일 정도 더 있겠다 하는 친구도 있고. 아니, 왜 계속 있고 싶어요? 그냥 여기 오면 연예인도 많이 만나고 해서. 누구 보고 싶어요? 이재석이요. 아, 진짜요? 네. 아, 진짜로? 아, 학교에서, 네. 학교에서 이재석 아저씨가 인기가 많아요? 네. 아, 진짜?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눠요? 런닝맨. 아~ 어, 그러면 유재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? 메뚜기. 메뚜기. 조세호 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? 없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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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재밌다. 아, 아 저, 재밌다. 아, 재밌어요? 토크를 잘하네요, 우리 친구가. 우리 친구는? 저는 양세형. 양세형 씨? 오, 오 아, 왜요? 그리고... 아, 왜 인정을 안 해요? 별론데, 생각보다. 아니, 아니, 양세형 씨 멋있다는데. 맞아요, 멋있어요. 자, 다음 친구. 이제 그만 넘어가. 아니, 좀 세형 씨에 대해서. 아, 그래요, 그래요, 그래요. 뭐 또 누구, 혹시? 저는 양세찬이요. 양세찬. 오, 야, 요즘 뭐 양세형, 양세찬. 아니 굉장히 다양하네. 어. 야, 조선 씨 앞에. 끝났나? 장흥의 그 유명한 뭐 음식이나 아니면 뭐 또 있을까요? 한우, 한우하고 표고버섯. 표고버섯 하고 한우. 아, 그, 아 장흥이. 아 그래요? 또 뭘 하면 될까 장흥 가면? 8월 달쯤에 가면 물축제를. 8월 달에 물축제. 아. 적어놔 자기야. 자기야. 물축제 적어놔. 자 그리고요. 자. 우드랜드. 우드랜드. 가면은 경치도 좋고 해야지. 어, 우드랜드. 자기야 네. 우드랜드 적어놔. 우드랜드. 네? 그 동학농민운동 기념 혁명 기념관도. 이야 독특하다. 아 이거 딱 이런 걸 하네. 아니 혹시 그 우리 어린이들은 나중에 그 꿈이 뭐예요? 작년 희망이. 축구 선수 골키퍼. 아 축구 선수. 아 골키퍼가 되고 싶어요. 네. 우리 친구는요? 저는 아직. 아직은 없어요. 네. 또 뭐가? 아직 꿈이. 아직은 꿈이 없어요. 아직 씨 여기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아직 살 인생이 많으니까. 혹 친구는? 저는 탁구 선수예요. 탁구. 아. 금메달 따고 싶어요. 아 금메달을 따고 싶다. 멋있다. 우리 본인은 꿈이 뭐예요? 저요 요리사요. 아 요리사. 요리사. 네 저는 성우요. 성우. 아, 성우의 꿈을 그럼 키운 이유가 있을까요? 아 그냥 목소리 쓰는 게 재밌어요. 아, 야 이게 또 꿈이 다양하다. 네네. 옛날에는 보통 다 뭐 과학자, 부자, 뭐 과학자, 대통령, 대통령. 네. 보통 그랬는데 지금은, 지금은 좀 약간 디테일하네요. 아 그러면은 뭐 우리 친구들 뭐 줄 거 없나요? 아 근데 뭐. 오늘 선물이 초등학생들한테 네네네. 좀 드리기가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난 파스 붙이는 거 거의 본 적이. 파스 붙인 적 있어요? 아니요. 없죠? 그럼 아빠나 엄마가? 예? 부모님 드리면 되죠. 아, 부모님 드리면 되겠네.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. 이렇게 해서 이제 파스를 붙이는 거예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이건 이제 그 등 같은데 견갑골 같은데 붙이시거나 허리 같은데 붙이기 우리 아이들에게 견갑골. 혼자서
아, 근데 내가 이게 친구들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. 아, 느낌이 좀 그런데? 아, 느낌이 좀 그런데? 그래도 설명을 해주셔야죠. 아, 거기다 비상금 꽂아온 거예요? 뒤에 만 원 있던데? 2만 원이. 저희가 만 원만 받을게요. 어, 정색했어요. 친구가. 순간. 잠깐 보여줘봐요. 부모님을 위해서. 예를 들어, 이제 그, 이런데. 줘서? 쫙 아니, 이렇게. 잘 되죠? 어, 잘 됐다. 예. 혹시 친구들 중에 요거 나 정말 필요하다는 친구 있으면 우리가 선물로 줄게요. 없어요. 그러면 아, 이거 필요 없어요?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받는 것 같아요.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. 아 그래요? 이거 하나 그러면 예. 아 그만 우리 두 친구에게 하나씩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우리 기념 사진 한 장 찍을까요? 네. 네. 아, 아까 저보고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럼 좀 찍어주세요. 네. 하나쌤만 화이팅 할게요. 아, 하나만 해줘 화이팅. 아니 근데 사진 포즈 받아. 하나 둘 셋 화이팅. 근데 우리가 무슨 대표님도 아니고 아, 화이팅을 해. 아, 조세호 씨랑 안 아, 찍어요? 저랑. 아무. 아 찍을게요.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찍어야죠. 여러분. 찍을게요. 찍을게요. 혹시나 여러분 소문내지 마세요. 한 장 찍으세요. 자. 여기 잠깐만. 네. 아 그래. 우리 친구는 양복을 입고 왔네. 네. 아빠가 추석이라고 생각했어요. 아버지가 추석 때 아니 우리 친구는 아 근데 반에서 제일 큰가 봐. 아 우리 친구 제가 용우 다음으로 용우하고 네. 어, 자 자기 가요. 관리 잘, 자기 관리 잘해야 돼요. 네. 자 갈게요. 둘 셋. 저도요. 전화번호 저도요. 전화번호요. 안 뿌릴게요. 전화번호는 못 주죠. 아 전화번호. 안 뿌릴게요. 자. 야, 용우 이거 야, 멋있다. 여기 백옹이 집에서 키우는 소. 야, 이거 수액이다, 수액이야. 밖에는 소, 안에는 송아지. 야, 수액 아니에요? 몇 마리 있어요, 집에? 80마리. 80마리. 야! 토크가 아유. 다시 써야지 내가 될 것 같아. 좀 섭하시. 장흥으로 가시죠. 아, 아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돼요? 아버님 연세를 왜요? 좀. 아 그래도 아 참 주로 저녁에 고기 반찬 잠깐만. 됐어요 용우 씨. 예 여기 용우 씨 들어가세요. 자 여러분 안녕 잘 가요. 또 봐요. 잘 가. 아니 저 같이 가야죠. 들어가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귀여워요. 자기야. 네. 아. 박진영 씨 노래가 생각났어요. 아버님이 누구니? 아버님이 누구니? 누구신데? 아버님이 누구니? 누구신데 80마리 키우셨니? 새끼 뿌리는 거. 네.